이런 건 왜 있냐면 이게 점프사 방지를 위한 거예요. 맞죠? 뭐 왜? 예? 점프사.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대형 어항 있잖아요. 대형 어항이 어떻게 제작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대형 어항 밑에 있는 받침대까지 어떻게 제작되어지는지 제작 현장에 왔습니다. 바로 비즈 아쿠아라는 곳인데요. 바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수조 받침대 제작하는 데 같아요. 네. 보시죠. 이게 멀바우인가요? 네, 이게 멀바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네, 진짜 고급스럽고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지금. 네. 이런 대형 어항은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지 궁금하네요. 맞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어항을 깨먹은 적이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이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직접 옮겨주시는지 뭐 이런 거나.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어항 제작인 것 같아요. 와. 제가 좀 한번 그래도 6개월 나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건 왜 있냐면 이게 점프사 방지를 위한 거예요. 맞죠? 뭐 왜? 예? 점프사. 물고기 점프사. 이거 유리요? 네. 아니에요? 점프사는 뚜껑 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유리에. 맞죠? 예. 정확... 맞아요? 틀렸습니다. 여기, 틀렸다고? 여기 이런 대형 어항에 폭이 600 이상 되는 이런 어항, 높이도 600 이상 되는 이런 어항에 이 유리는요, 이 유리들은요, 보강대라고 해요. 유리 보강대. 어항이 이렇게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아는 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근데 점프사 방지 역할도 해요. 실제로 또 그런 역할도 좀 해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원 목적은 그 물의 압력을 방지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보강됩니다. 아, 예. 우리 둘이 들어가도 되겠는데. 예. 이거 여러분 실제로 2m 넘습니다 이거. 와, 이런 수조가도 있고 작은 수조도 있네요. 이 작은 어항도 이렇게 있는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왜? 만지시면 안 돼요. 아,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어항을 딱 각을 잡아놓는 겁니다. 틀어지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이제 실리콘을 바르거든요. 여긴 아직 안 발랐네. 네. 이럴 때는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오케이. 어항,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비즈아쿠아 자체가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형 어항을 위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대형 어항이라서. 이렇게 이런 대형 수조들을 이렇게 이제 뚜껑 넣는 자리도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서프 타워. 자체적으로 온도가 조절이 되나 봐요. 온도 조절이 아니라 네. 온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떠요. 현재 온도가 뜨는. 아, 그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네. 일단 기본 가정에 쓰는 게 온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써요. 좀 끝에. 네, 요게 물에 잠겨 있으면 네,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수조입니다. 한번 둘러봤는데 궁금한 것들이 제가 초보자니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랑 한번 인터뷰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사장님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기 이제 그로비타 제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진열이 되어 있는데 요거 상세한 내용은 좀 이따 사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소개를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제 대표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내용들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어항을 제작하신다고, 직접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항을 주로 제작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원래는 대형 용수조, 가오리 수조를 시작을 빨리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는 좀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은 주로 대형마트, 수족관 코너의 축양장이나 동물장, 뭐 소품장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에 들어가네. 한번 이렇게 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거의 대형 어항을 주로 이렇게 업체에서 다뤄주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아까 대표님께서는 27년 하셨는데 저는 뭐 물생활 한 지 6개월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형어항이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이 실리콘 작업이에요. 아. 네, 실리콘 양생이 돼야 되니까 네. 먼저 실리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외관을 꾸미고요. 그 다음에 수조 받침, 수조 받침은 이제 용접에 들어가요. 아. 왜냐하면 대형 어항이다 보니까는 예. 하부 구조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사이즈마다 다 틀리게 구조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아. 예. 요즘 또 대형 어항이 거의 뭐 선프 구조로 돼 있어서 예. 여과통도 들어가야 되기 아. 때문에 내부 구조는 그때그때 좀 많이 달라져요. 예. 기성 제품이 아니고 거의 제작 주문이 아, 주문 제작이기 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궁금한 게 그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어항을 옮기다가 살짝 금이 갈 때도 있었어요. 아, 좀 네. 약간 큰 어항 이렇게 둘이서 네. 옮긴 애도. 근데 혹시 그 어항을 옮기거나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나갈 때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혹시 어떻게 옮기시는지 쪽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유리이다 보니까 파손이죠. 예. 파손에 대한 것만 제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옮기는데 예. 사실은 장비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 높은 곳은 사다리차로 옮기거나 예. 스카이로 옮기거나 예. 장비를 써서 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 예.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되고 이제 거기에는 경력을 힘을 맞아요. 써야 되는 예. 일이긴 한데 예. 맞아요. 예. 그래도 예. 경력자가 하게 되면 좀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유리 부분의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아. 부분이 제일 취약하죠. 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어항 말고 네. 또 다른 뭐 어떤 걸 좀 제작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또 있으신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상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용품들 중에 저희가 브랜드가 그로비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사료. 네네. 예. 그로비타. 사료, 사료부터 해서 여과기 예. 여러 가지 어항부터 해서 소품어항부터 있는데 그 소독물도 있지 않나요? 소독물. 네, 소독물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수족관 브랜드로 지금 자리매김을 많이 하고 있는 그로비타 제품이에요. 예, 전국을 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로비타 동부총판을 하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조 플러스 유통까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아.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 예. 그로비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장 방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크다. 큰 공장이라 저런 건물이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예, 남양주에 위치한 비즈 아쿠아 그리고 그로비타 물생활 제품 총판 동부 총판에 왔는데 많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그렇죠? 네. 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